안녕하십니까. 꿈대롱 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하고요. 어김없이 미니 밤호박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생육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죠? 반질반질. 아직 수확은 아직까지는 너무 빠르고요. 한 2주 정도 후에는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과들은 아마 거의 다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얘는 이제 조금씩 그 꼭지가 코르크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요 정도 되면 이제 한 얘는 한 2주일 안에는 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과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엊그제 여기 가운데 봐보시면 또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또 NK 추비를 추가적으로 또 줬습니다. 엊그제.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한 번씩 영양분을 좀 더 그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미노산 제제를 주기적으로 아주 관주로 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주렁주렁 열렸네요. 여기는 아주 이쁘게. 아직 과가 그렇게까지 많이 크진 않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생육 상태는 양호하게 잘 커가고 있고요. 자, 얘도 이렇게 잘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말에 흰가루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흰가루병 약을 해줬고요. 여기도 아주 이제 무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뭐 농약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재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 그 비가 자주 와가지고 벌들이 이제 수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맺히기는 정말 많이 맺혔는데 착과가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착과가 잘 돼야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잘 크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얘도 한 2주 안에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잘 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필요 없는 겹순을 잘라주고 있긴 하는데 또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양호하게 이렇게 잘 커주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주기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쭉 뻗어 가잖아요. 여기 봐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뻗어 가고 있고요. 위에서도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나무에 처음에 목표는 한 5개 정도 잘 해가지고 수확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올해 수정도 잘 안 되고 착과율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올해 한 나무에 한 3개 정도 목표를 잡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지
올해는 이제 400주 정도밖에 안 심어가지고 테스트 겸 이제 해보기 때문에 가족끼리 먼저 좀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은 주변 지인들 또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소매로 한번 테스트 겸 또 판매를 몇 박스 정도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올해 첫 농사였는데 그래도 씨앗부터 파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과가 돼서 열매가 성장되기까지 굉장히 그래도 나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칭찬?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돼줘서 잘 된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처음 그건데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원래 여기가 노지잖아요. 노지 재배인데 하우스 재배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중 재배를 하니까 훨씬 이 열매들이 깨끗하고 땅바닥에가 딱 닿아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제품적으로 우수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 이제 포복 재배, 방치 재배를 하게 되면 비가 오고 나면은 또 축축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처음에 힘들긴 했는데 구조물 만들기까지 그래도 아주 이렇게 잘 커지고 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커지고 있고요. 착과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과들이 이렇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공급을 와 얘는 진짜 크네요. 이게 제 주먹도 진짜 적은 편이 아닌데 와 엄청 크네요. 그래서 그 영양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영양제 관주로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충분하게 줄 수 있어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뭐 작물 키우실 때도 가능하시면 관주로 해가지고 그런 그 관수시설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주로 쭉 밀어주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자 여기는 진짜 많이 달렸네요. 오박데이 촘촘히 아주 이쁘게 잘 달렸습니다. 미니 밤오박 미니 단오박입니다. 보통은 이제 밤처럼 이제 퍼석퍼석해서 맛있다 그래서 미니 밤오박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저희는 이제 원래 보호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보호장은 못했고 아시아 종묘에서 같이 나온 아시아 미니당과 미니강 1호를 올해는 주문을 해가지고 씨앗 파종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놨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성장이 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미니 단호박, 밤호박 재배를 다시 한번 또 할 건데 내년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하우스 한 동이라도 꼭 찾아가지고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하우스 재배를 못하는 게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계획을 잘 짜가지고 또 성공적인 미니 밤호박 재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한 일주일 반 2주일 정도면 지금 먼저 맺힌 첫 번째 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확을 먼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오래 달려놓으면 그 다음 과들이 이제
그 영양을 많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가지고 좀그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익고 잘된 것들은 따버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도 일단은 한 50개 정도 주문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비자 판매로 해가지고 한번 판매를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주 호박들이 조그만한 것들은 굉장히 좀 작은 것들도 많고요. 이제 큰 것들은 아주 좀 크고 여러 가지 또 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미니 밤호박 재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또 맛있는 밤호박 하셔가지고 주변 지인들도 나눠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게 농사도 지으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